안녕하십니까.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면 높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조수 간만의 차입니다.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남해안보다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인데요. 하지만 최근 항구에 정박해 놓은 어선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.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예전 같으면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도 잠겨있던 접안시설이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. 동해안은 하루 평균 10에서 20cm 내외에 바닷물 높이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어민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다릅니다.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배 높이가 좀 많이 내려가죠. 타이어의 기준이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배가 전박했을 때 부딪히는 곳에 위치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. 최근 동해안에서 항구에 정박해 놓은 어선 파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. 타이어 등 접안할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치한 시설물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태풍과 해일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물이 빠지면서 거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 배가 얹혀가지고 한번 인력으로 한번 뺀 적이 있고요. 최근으로 들어가서 많이 빠지거든요. 그 원인은 제가 뭐알수 없고 좀 어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. 국립해양조사원 무코조위관측소의 최극조위 자료를 보면 최고와 최저점은 올랐지만 최고와 최저 차이는 변화가 없습니다. 달라진 건 해수면 높이. 최근 10년 동안 동해안 해수면은 평균 3.7cm 상승했습니다. 기후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은 매년 조금씩 가속화되는 상황이지만 해수면 상승과 조수 간만의 차이와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미흡합니다. 장기적으로 보기 좀 이제 조사를 하고 관측을 해야지 그 원인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. 급한 대로 어민들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.